수염아, 닭발 먹으러 갈래? 닭발 좋아! 왜? 야, 너네 닭발 같은 거 먹어? 왜? 어, 그런 걸 어떻게 먹어, 징그럽게. 니네 비위도 좋다. 아, 너 새 옷 샀어? 응, 새 옷 샀어. 어때? 잘 어울려? 잘 샀어. 야, 너 그거 되게 안 어울려. 어, 뭐 그런 옷을 입었어? 야, 무슨 말을 그렇게 해. 아, 미안. 나 팩폭러라. 우리 이번 발표 MZ세대 어때? MZ세대? 응, 좋은 것 같아. 별론데? 그럼 뭐가 좋을까? 글쎄, 뭐 좋은 거 없나? 엄청 참신한 거 있잖아. 막 새롭고 남들이 안 할 것 같은 거. 그럼 MBTI 특징 발표할래? 그거 너무 질리지 않냐? 유행 끝나기 전에 하면 괜찮지 않을까? 야, 그거 완전 유행 지났어. 어, 센스가 없냐, 수염이? 그럼 포켓몬빵! 포켓몬빵? 뭔 포켓몬빵이야. 넌 아이디어가 그렇게 없냐? 야. 어? 그럼 네가 아이디어 내봐. 뭐 화났어? 우리가 낸 의견 다 싫다며. 그러니까 네 의견대로 하자고. 아, 왜 이래. 찐따같이. 찐따? 너 일부러 사람 기분 나쁘게 하려는 거야? 아니면 뭐 우리한테 맘 상한 거라도 있어? 있으면 말을 해. 들어줄 테니까. 뭐래. 야, 내가 니네처럼 찐따같이 꽁에 있는 사람 같냐? 난 그냥 사실만 말하는 거야. 별로니까 별로라고 얘기한 거고. 너 팩폭 당해서 괜히 이러는 거지? 팩폭? 야, 나도 팩폭 하나 얘기해줘. 무조건 남들한테 비위 맞추는 것도 별로지만 듣는 사람 생각 안 하고 쿨병 말기처럼 남들한테 상처 주는 게 더 최악이야. 그리고 네가 하는 건 팩폭이 아니라 주둥이로 남 까내리면서 자기 우월감 챙기는 거야. 알겠니?